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와 지금 11월 7일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상로만을 검색하셔도 되고요. 빨간 주식 검색하셔도 저하고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선점하는 힘. 실수했네요.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뭐랄까 이제 시장을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면서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공개 방송을 좀 했는데 공개 방송 하고 나니까 조금 진이 조금 빠지는 느낌이에요. 진이 오늘 또 장중에 8시 반부터 해서 오후 3시 반까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꼬이네요. 양해의 말씀을 다시 한번더 드리겠고. 자, 오늘 뭐 스마트 밴드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스마트 밴드 가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밴드 어플을 꼭 설치하셔야 되고요. 스마트 밴드 뭐 가입 이런 것들을 돈 내고 안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를 스마트 밴드를 워밴드를 설치해 놓으시면 거기에서 주식 정보들이나 아니면 교육 동영상을 제가 올려 드립니다. 그러나 그거를 보시면서 공부하는데도 유익하시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설치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2월 1일부터는 가격이 인상됩니다. 그래서 1개월 33만 원, 2개월 55만 원으로 지금은 혜택가가 적용되는데 12월 1일부터는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특징 잠깐 한번 같이 보기 전에 중국 증시하고 일본 증시 잠깐 보면 뭐 중국 증시도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고 니케이도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뭐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었고요, 기술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도 뭐 상당히 뭐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실질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12월 달로 연기될 수 있다라는 이슈로 지금 조금 움직였어요, 그죠? 뭐 사실 12월 달로 연기가 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뭐 중국 증시, 일본 증시도 그랬고 아시아 증시도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았거든요. 미국 증시 잠깐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다우 증시 잠깐 보시면 지금 고가 권역에 대해서 지금 일봉인데요. 어때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음봉의 형태를 조금 띠면서 지금 이격을 지금 좁히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 자, 마찬가지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앞에 있던 요 갭을 메꾸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자, 요 갭에 대해서 현재 이런 메꾸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졌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판단하면서 봐야 되는 것이, 그럼 왜 시장 자체가 곧장 신고가로 계속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오느냐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완전하게 최종 합의 이런 건 아니죠. 계속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긍정적인 부분, 초안이 어느 정도 나왔고 스몰 딜이라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스텝업이 된 거예요. 레벨업이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적으로 붙이기 위해서는 뭔가에 대한 최종 합의, 한마디로 이제 불확실성이 완화가 돼줘야 됩니다. 우리의 금리는 어때요? 금리가 올해 안에 미국이 다시 한번 금리는 할수 있을까? 힘들다고 했죠. 힘들기 때문에 금리는 방향성이 결정되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위험자산 선호도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국내 증시에서 자, 외국인들이 언제부터 매수를 했습니까? 자기네들 나라에 10월 30일 이후부터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미국이 금리 인하가 결정되고 난 다음부터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한마디로 방향성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럼 미중무역 협상이 이대로 잘 될까? 이대로 잘 될까요? 답변을 하기 힘들죠. 왜냐?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 불확실성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지금은 맞추기 힘들다는 거죠. 지금은 전일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호재로 작용했지만 오늘은 또 악재로 작용하면서 또 빠졌거든요. 그런 구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판단하면서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조금은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도 뭐 정말 뭐 시장 자체가 이대로 뭐 크게 확 하락하고 이런 건 없을 거예요. 없는데 다만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이격을 좁히는 역할은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은 감안하고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외국인들도. 자, 2번은 외국인 매도 시장 눈치 보기 장세라고 했는데 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쉽게 갈기는 힘듭니다. 쉽게 가기가.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조금 떠 있고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피도 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앞에 있던 갭을 지금 메꾸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계속 이어서 보실 텐데 이런 과정들을 조금 감안한다면 이 외국인들 자체는 뭐 오늘 매도가 나타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매수가 들어왔던 것이 바로 오늘은 또 연기금의 매수, 기관의 매수가 또 들어왔거든요.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신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을 느끼는 과정이다. 11월 달은 뭐라 했어요? 테마가 움직이는 달이다. 그것이 이런 시장의 분위기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을 가지는 시장의 분위기,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도 뭐 방향성 자체를 찾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뭔가 이제 빠져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개별주 장세, 그런 움직임이 이어질 확률이 없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일제히 휴식이라고 해놨는데, 자, 일단은 뭐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다 쉬어갔어요. 오늘 다 빠졌습니다. 뭐 HLB만 올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빠졌죠. KMW 빠지고 CJEN은 빠졌고요. 포스케미컬 빠졌고 여기 메디톡스 빠졌고 KMW 빠졌고 펄어비스, 헬릭스미스 다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권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요게 몇 가지가 달라진 게 있어가지고 그죠? 뭐 메지온이나 지금 HLB 빼고 나머지 종목권들 하락하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이 그만큼 안 좋았다는 것은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이 조금 안 좋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제 쉬어갈까? 왜 이렇게 쉬어갈까? 결국 이제 지수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부담감을 조금 느끼고 있는 시장이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11월 달이기 때문에 조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공백도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11월 달을 얘기하면서 실적으로 내세우지는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월 달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11월 달에는 재료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재료로 인해서 종목군들이 등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 자체가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쉬어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수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오늘도 소형 제약바이오 종목군으로 올랐는데 지금 대형주에 대해서는 좀 빠졌죠. 바이오주들이. 한마디로 대형주를 들기에는 지금 부담스러운 시장이란 거예요.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것을 코스닥 시장도 그대로 증명했지 않나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4번 같이 보시면 IT의 시대는 끝났을까? 자, 이거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자, 별표 3개 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방송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그 IT 종목군에 대해서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런 종목군들을 또 봐야 된다는 뭐 추천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제가 10월 말에 말씀드렸던 것이 11월 달은 테마주고 11월 달은 개별주를 봐야 되고 11월 달이 실적에 관해서 움직인 적이 없었다. 그게 경험적인 부분에서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다 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IT 종목군들이 지금 당장 가고 안 가고는 사실 쉬어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일단은 지금 IT 종목군들이 언제부터 올랐냐면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시세를 계속적으로 내고 왔어요. 사실 9월 달부터 우리가 9월 달에 반디국시 얘기를 했고 폴더블 얘기를 했고 이 종목군들이 그때부터 시세를 내기 시작했어요. 약 두 달 정도 9월 달 10월 달 약 두 달 정도 지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름폭 자체도 하반부터 시작을 해서 약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오른 종목군도 많아요. 폴더블은 100% 오른 종목도 생겼죠. KH바텍 같은 건. 주가라는 것은 한번 오르고 나면 반드시 조정이라는 구간이 또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방송에서도 그렇고 IT 종목군도 좋다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지금이라도 사야 돼? 이제 상투를 계속적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의 큰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11월 달은 뭐라고 했습니까? 개별주 장세 그리고 테마주가 강하게 움직이는 달. 그 매년마다 그래요. 또 언제가 또 그렇냐? 3월 달하고 4월 달에 또 그래요. 이때는 실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재료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느냐거든요. 지금 IT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어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요. 대신 이 IT 종목군들이 실적이 안 좋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죠. 실적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될 거예요. 대신 주가적인 부분에서 수급적인 문제로 지금 빠지고 있고 그 이후에 11월 달에 바닥을 다지고 12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펼칠 수 있다. 언제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그렇게 큰 흐름 자체를 우리가 기억하고 시장을 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IT 종목군들 오늘도 많이 빠졌죠. 종목군들은. 그럼 그 종목군들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보유를 하고 있다면 가격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셔야 될 거고요. 보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좀 더 빠지는 것을 기다렸다가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확보되면 그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줘야겠죠. 그냥 무작정 빠져서 또 뭔가 올라가는 것도 추격 매수. 이거는 계속적인 악순환의 반복밖에 안 됩니다. 시장의 큰 틀을 제가 기억을 하라고 하는 것도 제가 항상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밑에 종목군들을 골라야 되거든요. 보텀업으로 봐버리니까 어때요? IT 섹터군에 IT 섹터에 있는 이 종목이 이거 괜찮네. 시장의 분위기는 그게 아닌데 잘못된 판단을 해도 잘못된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 우리가 지금은 IT보다는 다른 쪽이 강하게 움직이는데 그럼 지금 IT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미세한 차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 계좌가 또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허투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없습니다. 뭐 가끔씩 실없는 농담을 할지라도 거기에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은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니까요. 제 말을 듣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5번 보시면 5번. 펜벤다졸, 알벤다졸, 메벤다졸. 요즘 또 메벤다졸도 나왔던데요. 다시 시장을 흔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구충제 관련 강아지 구충제, 뭐 사람 구충제 뭐 이렇게 나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성분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사실 구충제가. 근데 실제 지금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오늘도 오늘 그 뉴스를 제가 보니까 캐나다에서도 어떤 분이 후기를 남기셨는데 아까 뭐라더라? 무슨 암이었는데 그 암이 치료가 됐다고 또 했었어요. 완치가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썼던데요. 그만큼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분위기가 꺾일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이슈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의사협회라든지 정부에서 그냥 아 그만둬라 몸이 나쁘다 알벤다졸은 괜찮다는 얘기잖아. 이게 사람 구충제인데 이것도 그러면 그만둬라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뭐랄까 이런 시장의 분위기는 좀 더 이어갈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오늘 공개 방송에도 제가 그 제 가족분들이나 그런 무료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나눴던 얘기가 주식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올라가지고 확실할 때 빠져나오는 겁니다. 확실할 때 주가 빠지기 시작해요. 뭐냐면 펜벤다졸, 알벤다졸, 메벤다졸 이런 뭐 벤다졸 관련주들이 정말 거기 효과가 있을까? 그런 불확실한 요소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효과 있다는 얘기 나오면서 주가는 또 빠지기 시작했고 지금 또다시 거기에 대해서 금지를 해야 되니 금지가 정당하니 마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쉽게 뭐랄까 이제 이슈가 사라지긴 힘들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세요. 11월 달의 시장 분위기를. 과연 뭔가가 큰 이슈, 뭐가 큰 이슈가 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정치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이런 백신 관련이라든지 그런 이슈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 자체에서 주가적인 움직임이 좀 더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방송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이 이 백신주 안에서도 우리가 뭐 보령제약이나 그죠? 보령제약이나 뭐 알리코제약은 한 번씩 다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었고 최근에 이제 신풍제약 이런 기업들도 바닥에서 지금 조금 반등이 붙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했던 것이 대한육팡 그죠? 이런 것들도 주가적인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는데 제일바이오가 대장이겠죠. 일단 이런 것들과 함께 꾸준히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대신에 높은 가격에 사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를 알고 조금 저렴한 가격대에 접근해 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이슈는 계속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장 관심주 준비해 봤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오롱 글로벌인데요. 코오롱 글로벌이 거래량 좀 조심하셔야 돼요.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비중 조절 필수입니다. 수입차, 이제 코오롱 글로벌이, 이제 코오롱 모터스가 이 코오롱 글로벌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수입차에 대한 분위기가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이제 건설 업종인데, 코오롱은 건설 뭐예요? 이제 하늘채죠, 하늘채. 요즘 이런 브랜드 네이밍이 착공 물량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코오롱 글로벌.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대한육팡. 보겠습니다. 일단은 코오롱 글로벌 지금 바닥에서 조금씩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자리 자체는 의미를 조금 둘 수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 올라왔다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방금 이제 그 대한육팡. 자, 대한육팡 같은 경우에도 일단 펜벤다졸과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 기업이 이제 사람용 백신, 동물용 백신을 같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런 기업들도 주가적인 부분에서 반등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YN텍, KPM테크. 자, YN텍은 우리가 이제 폐기물 쓰레기 관련인데요. 그런 폐기물 쓰레기 관련 부분 자체가 이제 마진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지금의 주가적인 분위기
변화를 좀 더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KPM 테크인데요. KPM 테크도 많이 설명을 드렸죠. 자, KPM 테크가 지금 이 주가가 뭐 크게 올라왔는데, 자, 요런 것들이 원래는 이제 파우치 필름 관련 그런 것들이었는데, 여기 지금 최근에 이제 자회사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반등 나오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많이 올랐던 그 RF 제약, 그 비보존 관련해서 공동 연구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비보존이 주가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요 KPM 테크도 어제 상한가가 의미 있는 상한가가 될 수 있다. 좀 더 추가적인 이번에 상승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좀 더 가져야 되죠. 최소 그래도 제가 판단할 때는 한 요 정도 2,000원 이상 가져야 됩니다. 2,000원 이상 적게 보수적으로 보자. 그래, 보수적으로 봐서 2,000원 보수적으로 봐서 2,000원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같이 다 보셨는데, 오늘은 다른 날보다 조금 영상이 좀 짧습니다. 뭐 오늘 앞서 얘기했지만 오늘 진이 좀 빠지네요. 자, 뭐 계속적으로 뭐 또 궁금하신 부분이 얼마나 많으신지 다들 말씀이 많으시더라고. 저 내일도 또 아침에 또 방송해야 되는데, 또 첫날 또 가입한 수인분들은 또 말씀이 또 많으시겠죠. 자, 말씀 많으시면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매너를 서로가 이제 지키면서 진행을 하면 더욱더 좋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밴드 혹시 가입하신 분들은 워밴드 꼭 설치하시고요. 하루에 한 종목 추천입니다. 와우밴드는 반드시 설치하시고, 8시 반에서 10시까지는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이렇게 이제 문자 말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니까, 그때 참여하셔서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도 많이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